저는 한 언론사에 한 3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.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분야에 있었냐 하면은 그 문화부사, 또 문화부 기자,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 기자, 그다음에 이제 또그 논설위원으로 한 10년 동안 활동했고, 또 이제 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2년 동안 제가 런던 특파원 겸 거기서 공부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.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이제 기사하고 칼럼을 썼는데, 그래 그 내용들이 주로 보면은 연결하고 소통에 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낼수 있었던 것도 늘 그런 그 소통과 그 연결, 공감 이런 주제를 계속 그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여튼 그 많은 도움을 줬어요.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내가 조금 밀쳐 놓았던 그런 그제 인생에 물음표가 있었거든요. 되게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, 그게 이제 내가 누구인가, 내 우리 인생의 본질, 또 어느 곳에서 와서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이제 그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. 독서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 이게 늙음망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때 우주와 자연, 인생에 그때 연결시키가 그런 걸좀 책임감 있게 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, 그리고 이제 자연을 지키자는 이런 마음들이 아 늦게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, 내가 조금 젊었을 시절에 이런 생각들을 깨우쳤다면 아마 내 인생이 지금 더 풍부해질 거고, 더 다르게 흘렀을 거고, 더뭐 풍성해졌을 거다,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책에 또 보면은 또 저의 이제 그좀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성찰적, 반성적 이런 태도들이 그게 제법 있습니다. 제법 있는데,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젊은 날 되돌아보고 또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또 반성을 하니까,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니까 젊은 세대들하고 어떤 뭐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, 좀 이런 거는 뭐 잔소리는 아니고 좀 이런 걸좀 이런 세상도 있다 하는 이런 걸 조금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 쓰게 된 것입니다. 쓰게 된. 저는 이제 그 SNS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지구촌 어떤 사건이 있어 핍박을 받을 때 보면 그 SNS 통해서 연대가 일어나고 그런 뭐 사회적인 그 변혁 운동이 되잖아요. 그런 사회에서 참 멋진 그런 장치라 생각해요. 멋진 장치 생각하고, 또 이제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우리가 미처 우리가 어찌 보면 기성세대들이 어찌 보면 단절의 벽을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.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고립된 사회를 만들어 놓고, 그걸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비집고 틈을 비집고 나서 그 가상 공간이 아마 거기서 이제 어떤 적극적 소통하는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단 이제 그게 이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너무 그게 중독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의식을 가지고 아 내가 좀 중독에 기우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정말 과감하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, 쉽지만 않겠죠.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. 자연 속에 한번 뭐래 좀 입으로 뭐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일본 좀 뜯어놓고 한다든지,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슨 불멍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. 그 받아먹이라든지.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우주를 이야기하면 뭔가 사람이 저 사람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내가 이제 제가 이게 우주를 탐구하고 글을 쓴다는 게 이게 처음에는 뭐 어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을 때가 있었어요. 이게 가당치한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또 생각을 달리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. 나는 나의 우주가 있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우주의 관점에서 이제 인생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,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. 하여튼 우리 젊은 청춘들도 이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,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고, 어떤 때는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고, 좀 스스로 이제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기를 그런 기자 진정을 제가 주었어요.